댓글로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던 저희 집의 고양이 용품이 차지하는 비율? 이제 저희 집 인테리어도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저희 집 청소한 겸 싹 한번 보여드리고 제품들 어디서 샀는지 정보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희 집은 원룸이고요. 평수는 한 10평 정도 됩니다. 원래 이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좁은 집에서 살았었어요. 앙팡이랑 이제 전에 죽었던 고양이들이랑 같이 살았었는데 이전에 살던 집은 5평 정도 되는 되게 좁은 방이었어요. 5평? 6평? 그 집도 괜찮았어요. 깨끗하고 또 제가 벙커 침대를 썼어요. 일부러 고양이들이 그 5-6평 되는 그 방의 공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문제는 창문이 옆 건물에서 저희 집 안이 안 보이게 하려고 초록색 같은 유리로 막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앙팡이가 맨날 창밖을 쳐다보는데 창밖에 새소리가 나도 새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시기랑 맞물려서 고양이들이 연속으로 죽었죠? 입양하는 고양이들마다 복막염으로 죽어가지고 그 집에서 살기가 너무 싫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 집을 알아보게 되었죠? 무엇보다 제가 이사 갈 때 제일 우선순위로 봤던 게 베란다가 있느냐 그리고 창이 넓느냐 이거를 봤었는데 여기는 베란다도 있고 이렇게 창이 딱 트여 있어가지고 진짜 보자마자 바로 여기다 싶었어요. 부모님이랑 부동산 같이 가서 이제 여기도 가보자 해서 골랐던 집인데 진짜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저희 집에 못 살았을 거예요. 원룸 구할 때 동물이랑 같이 사는 집을 구하는 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 집에서 세 마리나 키우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저희 고양이 돼요? 이러니까 우리 고양이 안 되는데 하면서 문을 딱 여는데 그 집에서 아메리칸 숏헤어 한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인집 어르신 막 다리에 막 비비고 그러니까 엄청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 때문에 저도 고양이를 키워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저희 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은 되게 나름 양체공학적으로 저희 집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고양이 집인데 제가 얹혀 살고 있는 수준인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는 현관입니다. 저희 양팡이가 너무 심하게 울어서 제가 방음 그런 방음 패드? 스펀지 같은 걸 붙여놨어요.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문이 좀 더 이뻐졌다는 점. 그리고 신발장 공간을 최대한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얇은 신발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리수거 쓰레기통이에요. 거리형 걸어놓는 거고 이 신발장을 이렇게 당겨서 열면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신발을 세로로 꽂아서 넣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은 방면문을 이렇게 나무로 된 방면문을 설치를 해놨어요. 이 방면문은 주문 제작을 한 거고 이 방면문의 좋은 점은 밑에 바퀴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접었다 이렇게 닫았다 할 수 있다는 점이랑 이게 벽에 못을 박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잘 가려서 안 보이지만 이런 나무 압축봉을 이렇게 벽에 설치를 하고 여기다 연결을 해놓기 때문에 이제 저희같이 원룸 사시는 분들은 벽을 훼손시키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 구조가 이렇게 기역자로 트여있는 구조였어요. 이걸 막혔긴 하지만 이걸 고양이가 뛰어넘기 때문에 방면문을 여기다 설치해봤자 여기가 뚫려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벽을 하나 설치를 했어요. 이 가벽도 벽에다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이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압축봉같이 나사를 이렇게 세게 꽉 조여서 이 고무로 고정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되게 좋아요. 디자인도 여러 가지 있어서 선택할 수 있고 정세기가 일단 이쪽은 넘어오지 못합니다.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 다음은 부엌이에요. 부엌에 요 왼쪽에 있는 이 햇반 덩어리들은 이거는 길고양이 밥그릇을 쓰려고 제가 햇반을 먹고 모아놓은 거예요. 반절은 이만큼은 고양이 밥그릇, 밑에는 제 밥그릇. 고양이 밥그릇이 더 많아요. 이런데 영양제 있고 그리고 이 쓰레기통. 정세희가 또 거기서 또 대기한다. 이거 쓰레기통을 자꾸 뒤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뚜껑 발로 밟아야 열리는 걸로 산 거예요. 이 자식이 자꾸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맨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쓰레기통 뒤짐을 다 주워 담았다가 너무 화나가지고 샀어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청소기. 이거 위에 분리해서 쓸 수도 있고 그냥 길게 빌 수도 있는데
일단 디자인은 엄청 이쁘잖아요. 저도 디자인 때문에 산 건데 흡입력은 정말 그냥 별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LG 코드 제로나 이런 거 갖고 싶긴 한데 디자인 때문에 그냥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구석에는 선인장 정수기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 테이블, 요 식탁은 제가 목공소에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저 부엌이 좀 최대한 가려졌으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를 막았어요. 이 나무도 목공소에서 만든 제품이고 제가 만든 목공소는 카펜터스 클럽이라고 서울의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근처에 있는 곳인데 꼭 여기 아니더라도 인스타그램에 뭐 자기 지역의 목공소를 검색해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저 이런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수강료랑 재료비 어떻게 될까요? 여쭤보고 이제 뭐 주 1회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 의자는 이케아 제품이에요. 이케아에서 저렴하게 산 제품이고요. 이 현관의 왼쪽에는 이런 서랍 수납장이랑 이런 평범한 렌지대 그리고 이렇게 거울이 있습니다. 여기에 캔넬이 있는 이유는 후추가 병원 가는 거를 너무 무서워해서 좀 캔넬 훈련을 시키려고 이렇게 캔넬에 담요를 깔아놨어요. 잠잘 때 쓰더라고요. 라탄으로 된 터널이 있고 이 뒤에는 더러워. 패브릭 포스터로 이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지저분한 거는 덮어놓는 게 최고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CCTV 달려있고 냉장고 있고 여기 애들 자고 있고 이렇게 고공캐 스크래처랑 이거 뭐냐 어디 거냐 까먹었다. 어쨌든 긴 스크래처랑 이렇게 성 모양의 캣타워를 놨어요. 냉장고 안에 한번 보실래요? 고양이 밥, 고양이 밥, 초록 매실, 고양이 밥, 고양이 밥. 잘 봤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요렇게가 고양이들의 약간 우다다 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롱은 마켓비에서 주문한 거고 이 성을 타고 올라가서 그 왼쪽에 있는 캣포를 타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계속 우다다를 하고 있어요. 이 캣폴은 가토블랑코에서 산 하이엔드 캣폴이에요. 원목보다 되게 가벼운 제품인데 이거 원래 이렇게 짧게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긴 건데 제가 밑에를 빼고 그냥 책상 위에 설치를 했어요. 최대한 공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 이 테이블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여기에 이 스크래처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애들이 자꾸 저 작업하고 있을 때 올라와서 키보드를 밟아서 키보드 밟지 말고 여기 누워있으라고 이렇게 스크래처를 붙여놨어요. 이 의자는 이케아 제품입니다. 되게 편하고 디자인도 이쁘고 색도 너무 예뻐요. 그 다음은 소파. 여기 소파에 이거는 그냥 이불 커버 안 쓰는 거를 덮어놓은 거고 무인양품에서 산 이불 커버고 이 밑에를 열어보면 대리석이랑 소파형 스크래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숨어서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어요. 양팡이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 다시 덮어줄게요. 양팡이 자고 있으니까. 이 천을 덮어주는 이유는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아작이 나기 때문에 꼭 천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 협탁은 오투 가구에서 주문한 제품인데 되게 예뻐요. 색도 예쁘고 마감도 잘 됐고 풍전기들과 함께 이 원목 계단이 있어요. 이 원목 계단의 좋은 점은 이 안에 고양이 용품 수납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전에 지구라고 앙팡이의 두 번째 동생 그러니까 뒤에 후지를 못 쓰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 소파를 올라오고 싶어 하는데 못 올라와서 주문한 제품이었어요. 근데 정색이랑 후추랑 잘 쓰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침대가 있고요. 뭐 이불 커버랑 베개 커버는 무인양품 제품이고 이불은 엄마가 사주신 거고 이 커튼은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천 사다가 만들었고 침대 밑에 보시면 여기 위에 스크래처 하우스가 있는데 여기 밑에 컵이 여기 있었구나. 나 저 컵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저 컵이 여기 있었네. 컵 잊어버린 줄 알아서 컵 어디 갔지 계속.
옆에는 자동급식기, 정수기, 물그릇. 이 액자는 원그레이트일 제품이에요. 제가 원그레이트일 제품이 되게 많아요. 여기 이 액자도 원그레이트일 제품이고요. 여기는 뭐 LP판이랑 스피커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는 캐틀이 있고, 캐틀 양옆으로 규조토를 놨어요.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노느라고 들락날락 하는 걸 좋아해서 이걸 문 받침대. 이 커튼도 이사 오면서 주문을 했어요. 이게 사계절 내내 쓰기 좋더라고요.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베란다에 견문이라고 이렇게 겨울에 문을 닫아놔야 되는데 아이들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또 왔냐? 이 제품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맞춤 제작 이런 게 아니라 이 나사를 돌려서 이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처럼 문을 이렇게 옆으로 미는 베란다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맞을 거예요. 이거. 이 가운데 이 뼈다구가 컬러가 다 다르거든요, 제품마다. 이 뼈다구를 꼭 투명 색깔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베란다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가 옷공소에서 만든 캣타워예요, 이것도. 이거는 해먹을 사서 걸어놨어요. 이렇게 뽁뽁이를 붙이는 건데 생각보다 오래 붙어있더라고요. 저 산 지 몇 달 됐는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게 접착력이 좀 약하시면은 한번 물을 묻힌 다음에 붙여보시면은 되게 튼튼합니다, 이게. 이게 튼튼해요? 이런 거는 뭐 지저분한 베란다의 모습. 갑자기 키티를 타니? 동생이 갑자기 캐티를 타고 있어요.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이 캐틀도 집에 놓으면 되게 좁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옆으로 좁으니까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고양이가 좋아하면 됐든 뭐. 야, 정세가 너 좀 멋있다. 너 좀 퓨마 같다. 멋있는데? 이 캣틸 여기다 넣으면 화장실 문 열리냐고 걱정하시던데 한 이 정도 열립니다, 이 정도. 사람 하나는 들어갈 정도는 돼요. 가. Go with you. Go with you. Would you go? 후추 약간 잠이 덜 깼나봐요. 후추야, 너 잠 덜 깼지, 너 지금. 우리 후추. 귀여운 후추. 이렇게 저희 집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제가 빠뜨린 제품들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링크를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품은 다 이 본문 설명에 링크를 다 첨부를 해놓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